안녕하세요. 밥 먹다 TV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날씨에 맞춰서 얼큰한 동태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시간도 짧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요? 시장에 일단 다녀와야 가재미요? 되겠죠? 네, 맞아요. 왔습니다. 말려가지고 그 처리 잘 맞죠? 네. 어? 이게 몇 마리야? 몰라. 둘렌. 다섯 마리. 둘레 다섯, 둘레. 열여덟 마리. 응, 맞죠. 요거까지. 한 개 더. 다리. 같이. 같이 주세요. 돼? 같이 주세요. 봉지 버리기 귀찮아. 다 쓰레기라서. 네. 네, 굴 하나. 네. 저녁에 헹궈서 김치냉장을 넣어 주세요. 많은요. 동태. 주세요. 그래. 우리 아, 주세요. 내가 이거 제일 먼저 대기야. 이렇게 동태 구매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하려고 조금 조금씩 나눠 담았어요. 냉동 보관하기도 좋고 또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해먹을 건 따로 뺐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준비할 야채는 마늘과 파, 고추, 양파, 무 준비했습니다.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썰겠습니다. 약간 두툼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는 좀 많이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를 한 10개 정도 썰어 넣었어요. 두툼하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 이렇게 3등분 해서 넣을게요. 양파도 4분의 1 쪽만 썰어 넣겠습니다. 양파도 약간 도톰하면 더 좋겠습니다. 파는 하나를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파도 어슷 썰기로 해서 다 썰어 주시면 돼요. 어슷 썰기가 싫으시면 먹기 좋은 크기로 맞춰서 썰어 주시면 되고요. 고추도 제가 조금 크게 썰었지만 여러분은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작게 썰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두부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두부는 4분의 1 쪽만 넣었어요. 그리고 고추 씨기름을 먼저 뽑을게요. 고추씨를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식용유를 한 두 스푼 정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들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기름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다음은 고춧가루 한 스푼 크게 넣었습니다. 불을 켜시고 이제 팬이 달아오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름이 조금 작다 싶으시면 한 스푼 더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총 두 스푼 넣은 거예요. 이렇게 고추 씨기름을 내어서 음식을 하면 음식이 깔끔한 맛이 나고 얼큰한 맛도 단 얼큰한 맛이 돼서 고추씨를 저는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고추씨 한번 사용해보세요. 음식은 깔끔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추씨기름이 나오죠? 중불로 줄여주시면서 기름을 좀 더 볶아주세요. 그러면
기름이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그런 다음에는 무를 넣어주세요. 무는 최대한 많이 볶아주시면 좋으세요. 무가 거의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 볶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좀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조금 돌렸습니다. 무가 탄다고 생각하시면 쌀뜨물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같이 넣어서 볶아주시면 타지 않고 무가 잘 익을 수 있어요. 무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여기에서 무에서 조금씩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좀 익었죠? 이건 색깔이 좀 다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쌀뜨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참을 익히니까 팔팔 끓죠? 이 상태에 동태를 넣어주세요. 동태를 넣은 상태에 소금은 한 스푼 넣었습니다. 요거는 국물 좀 자작하게 드시는 분은 소금 좀 적게 넣으시고 쌀뜨물도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탕으로 먹을 거라서 이렇게 소금도 조금 넉넉히 넣고 국물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양념 넣을게요.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센 불입니다. 계속 센 불로 끓일게요. 쌀뜨물도 넣었고 이렇게 들기름으로 무를 볶아서 넣었기 때문에 지금 냄새는 전혀 없어요. 이 상태로 좀 끓으시면 두부를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더 익혀주시다가 한참 끓으면 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야채를 넣어주세요. 야채는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야채가 푹 익을 때까지 뚜껑을 덮고 더 끓여주시는데 좀 얼큰하게 드시는 분은 여기 위에다가 한 스푼 정도 고춧가루를 더 얹어서 끓여주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저희는 얼큰한 걸 좋아해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자, 야채가 어느 정도 익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추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줄게요. 마지막으로 간을 봤습니다. 더 이상 넣어줄 건 없었고요. 이 정도면 국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동태탕이 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저희는 늘 이렇게 얼큰한 동태탕으로 많이 만들어 먹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이 정도 넣으니까 여러분도 식성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동태탕이 완성이 되었죠. 조금씩 덜어서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동태도 하나 넣고 무도 한 국자 넣고 야채랑 두부도 같이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얀 쌀밥 위에 두부랑 동태, 얼큰한 국물 같이 하면 너무 맛있겠죠? 이 지금 냄새를 여러분께 항상 전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큰한 동태탕, 요즘같이 싸늘한 날씨에 딱 맞지 않을까요? 한 그릇 드셔실래요? 자, 저희 2인분 따로 이렇게 덜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큰해 보이시나요? 동태 살도 조금 익고 맛있겠죠?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얼큰한 맛과 시원한 국물 맛은 여러분 드셔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동태탕은 맛있는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얼큰한 술안주로도 참 좋겠죠? 여러분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